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K-방산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와 국산 헬기를 앞세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4분기 37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국내외 수주 잔고 창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7,86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16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43% 늘었습니다. KF-21 개발과 수리온 4차 양산, 상륙기동 헬기 납품 등 국내 사업과 기체 부품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겁니다. 수주 잔고는 24조 6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조 4,726억 원을 달성한 국내 사업 외에도 폴란드 수출과 기체 부품 사업 등 해외 수주가 중심이 됐습니다. 카이는 올해 매출 3조 8,253억 원, 수주 4조 4,769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37%가량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올해 수주와 매출 목표는 완제기 수출 확대와 민수 물량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KF-21 개발뿐 아니라 작년 계약한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체계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데다 폴란드 FA-50 48대 중 12대가 올해 납품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올해를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 달성 목표를 향한 원년으로 삼고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